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경계북도의 중심으로 의정부를 지목했습니다. 캠프 레드클라우드 등의 지역 현안을 언급한 가운데 규제 철폐를 통한 의정부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영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띄운 의정부 발전의 핵심은 규제 철폐입니다. 지난 28일 의정부시를 방문한 한 위원장은 한수 이북에 위치한 의정부의 지리적 특성으로 그간 불필요한 규제에 묶여 있었다며 의정부에 대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의정부, 지금까지 만족하세요? 지금의 의정부 만족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우선 의정부는 그동안 서울의 북쪽에 있다는 이유로 너무 많은 규제를 받아왔습니다.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는 것으로부터 의정부가 새로 태어날 겁니다. 규제 철폐가 시급한 곳으로는 의정부시 가능동의 캠프 레드클라우드를 언급해 지역 현안 해결이 필요함을 언급했습니다. 여러분, 레드클라우드 아시죠? 네. 얼마나 멋진지 제가 가보고 알았습니다. 그곳을 정말 멋지게 바꿔봅시다. 여러 가지 규제 때문입니다. 그 규제들 개발 억제지요. 개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강원 서도 발언에 대해선 무가치한 것이라 일갈했습니다. 이어 자신이 의정부에 잇따라 방문한 것을 강조하며 의정부 발전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저와 같은 의정부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까?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강원 서도 같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의정부에 두 번째 왔습니다. 저는 의정부를 정말 잘 사게 바꾸고 싶습니다. 이 대표의 강원 서도 발언이 지역 폄하라 평가절하한 데 이어 분도 이후에는 경기북도의 중심이 의정부가 돼야 함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경기북도가 되면 강원 서도가 된다? 강원도에 대한 모독일 뿐 아니라 정말 무식한 소리입니다. 경기북도의 독립 그리고 의정부가 그 중심이 되는 것. 경기북도의 중심이 의정부가 돼서 제가 말씀드린 규제 혁파와 집중적인 투자를 받게 되는데 왜 의정부가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 의정부 갑에서는 전희경 후보가, 의정부 을에서는 이형섭 후보가 본선에 나섭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영찬입니다.